채워지는 이수도에서의 하루가 전부입니다. 뭐 하시죠? 예, 헤르지라로 가. 헤르지를? 예. 바다에 가서 물소라나 문어 이런 거 잡고 있어요. 어, 근데 장비가 보통 헤르질 장비는 아닌데? 바다에 입수해서 이렇게 오리발 차고 이래갖고 아. 그래갖고 하는 거. 거의 해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수도 바다에선 해가 저도 즐길 거리가 가득. 어둑해지는 밤이 찾아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바닷속 세상이 펼쳐집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움직이는 야행성 문어잡이. 좋은 물에서 자라 어찌나 기운이 좋은지 물속에서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데요. 머리도 좋고 힘도 세다는 문어 대 다이버들의 대결.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떠셨어요? 식구리 제대로 잡았습니다. 문어는 물론 대형 크기의 갑오징어까지. 얘네들이 꽝 물어. 빨파님이. 마지막 끼니까지 완벽한 이수도표 야식이 완성됩니다. 와. 이제 얌얌얌얌이 되고야 얌얌얌얌. 내가 잡아. 내가 먹습니다. 쫄깃한 문어 다리는 이렇게 뜯어야 제맛. 갓 잡은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오징어 회까지 올려주면 아유 보기만 해도 행복한 싱싱한 상이 완성. 맛있는 건 이렇게 한 입 가득 먹어야 더 맛있다고요. 1일 4식인데요? 내가 나온다자. 기가 막히네. 갓 잡아서 먹는 게 탱글탱글하고 식감이 좋다고. 뭐 문어도 많이 잡았고 갑오징어도 잡았고 맛있게 또 먹고 1색 5조 정도 되네요. 이수도 될게요. 푸짐한 섬마을 밥상과 이로운 바다에서 즐기는 활기찬 하루. 엄마 품같이 편안한 섬 이수도에서 허기진 몸과 마음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